오늘은 제주시 한경면 1주소로 해안도로에 있는 제주 해물라면 맛집을 방문할 건데요. 바로 영상에 보이는 퐁당 라면입니다. 창가 쪽에 앉아 푸른 바다를 눈으로 즐기며 맛있는 해물라면을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 와, 정말 바다뷰가 끝내주네요. 바다뷰가 너무 이뻐서 저도 이 근처에서 사진 한 장 찍었답니다. 자, 그럼 퐁당라면 매장으로 들어가 볼게요. 매장으로 들어가자마자 바다뷰를 즐길 수 있는 긴 테이블이 사이드 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매장 안쪽으로는 통창과 재미있는 그림들과 사진들로 가득 채워져 있네요. 전체적으로 아기자기하면서 파란 톤의 건물이 시원해 보이는 느낌이에요. 저희는 해물라면과 문어라면, 흑돼지라면을 주문했는데요. 일단 해물라면부터 볼게요. 꽃게가 큼지막하게 들어있고 전복과 홍합, 새우 등이 들어있는데요. 와, 해물라면 비주얼 정말 미쳤다. 김치와 무채도 맛있겠죠. 그 다음 문어라면인데요. 역시 통통한 문어와 해물들이 푸짐하게 들어있네요. 마지막으로 흑돼지라면. 얼큰해 보이는 국물과 갈비와 고기가 푸짐하게 들어있네요. 해물라면과 문어라면 그리고 흑돼지라면 정말 맛있고요. 전체적으로 고퀄리티 비주얼 라면입니다. 최고예요. 제주도 여행 가시면 해물라면 꼭 한 그릇 드셔보세요. 라면도 맛있고 바다뷰도 좋은 퐁당라면 추천합니다. 사장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라면을 맛있게 먹고 커피 한잔 마시러 카페로 이동 중입니다. 여기는 사진이 잘 나오기로 유명한 울트라마린 카페입니다. 퐁당라면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 또한 바다뷰가 끝내주는 곳입니다. 인스타그램에서 많이 보던 카페라 궁금했는데 드디어 오게 되었네요. 그럼 1층으로 내려가 볼게요. 1층에서 바라본 울트라마린 카페, 1층과 2층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건물 앞에는 시원한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울트라마린 카페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카페 1층은 푸른 바다 뷰를 볼 수 있는 창이 있고요. 중앙에는 큰 테이블 하나가 놓여져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간단하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건물 안쪽은 투박한 콘크리트와 여러가지 식물들이 있고 원목 테이블의 세련된 느낌과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카페인 것 같아요. 이제 카페 2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2층도 바다뷰를 볼 수 있고 커피를 마실 수 있는 테이블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바로 SNS에서 유명한 포토존입니다. 멋진 인생샷을 건질 수 있는 곳, 저도 한번 찍어봤어요. 그리고 바로 옆 입구로 들어가면 음료를 마실 수 있는 큰 테이블이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2층에서 시원한 바다뷰 잠시 감상해 보세요. 이제 울트라마린 카페를 마지막으로 2박 3일간 제주 여행이 끝났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제주 여행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그럼 또 다른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바이.